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도큐멘트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해제하여 탑은 27.5, 버툼 27.5, 레프트 12, 라이트 1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위쪽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줌 툴로 왼쪽 위를 확대하여 드래그하고 안쪽으로 각각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에서 눈금자를 드래그하여 X에 3을 입력함으로써 안쪽으로 3mm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고 위쪽 역시 Y에 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이기 때문에 239를 입력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고 186이기 때문에 183을 입력하여 역시 안쪽으로 3mm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를 줌 툴로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각각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길이를 5mm 역시 둘다 5mm로 맞춥니다. 선택 툴로 각각 그려진 안내선에 정확히 배치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선을 만듭니다. 재단선을 함께 선택하여 Ctrl C로 복사하고 각각 사방에 복사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재단선 배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작업창의 크기에 맞춰서 붙여놓고 상단에서 X는 0, Y는 0, W 186, H 242로 입력하여 정확히 배치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글 상자를 먼저 그린 후 Y 컬처 한국 ac.kr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글자도 차례차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책을 참조하여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글자 입력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아래쪽에다가 라인을 하나 만들고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번호를 입력한 후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포인트, 자단선에 맞춰 정렬하고 다음같이 배치합니다. 모든 인디자인 작업이 끝나면 디자인 원고와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저장합니다.